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가 올랐는데요. 이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 가격은 휘발유 하락에 힘입어서 전월보다 5%가 떨어졌으나 이 식료품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11.4%나 상승을 했는데 이 4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가스는 전월보다 3.5%가 올라갔고요. 전기료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보다 15.8%가 급등해서 역시나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물가가 높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국의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올 관련 뉴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이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중단됐던 건설 프로젝트를 이달 중으로 모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정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공사를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헝다는 중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706개 가운데 668개는 이미 공사를 재개를 했고요. 나머지 38개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달 말 까지 나머지도 모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중국의 규제로부터 지난해부터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렇게 관련한 뉴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요. 이 미국의 농기계 업체인 디어앤 컴퍼니가 이 농기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워서 이 관련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제조 기업에서 에그리테크, 이 농업 관련 기술 기업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디어가 농기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설립 이후에 이제 기업의 중심축이던 하드웨어 판매 비중을 낮추고 이 소프트웨어 비중을 늘려서 영역을 더 확장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디어앤컴퍼니는 실제로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불릴 만큼 이 기술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올 들어서는 밭을 스스로 경작하는 자율주행 트랙터 그리고 이 농작물과 잡초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살수기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고요. 또 지난해 자율주행 업체인 베어 플래그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움직임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이 디어의 캠퍼니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월가에서는 루시드가 하반기 생산성이 개선되고 주가가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가 상승의 이유로는 이 시장의 우려보다 견고한 생산 능력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기술주 웹사이트에서는 루시드의 일일 생산량을 40에서 50대로 추정한 뒤에 앞으로 50에서 60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는 2022년 전기차 생산 목표인 6에서 7천 대 부합하는 그런 수준인 건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루시드의 첫 해외 생산 기지인 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이 2025년에 완공이 되면 연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루시드는 유럽과 중국에서도 새로운 생산 기지를 이제 검토 중인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확대될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측면에서 이 루시드가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전망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